만들었다는 캠핑장인데 처음 없어. 먹어도 돼? 안녕하세요, 바랍니다. 오늘은 캠핑하는 곰 따라서 캠핑장 왔습니다. 여기는 매향 오토 캠핑장이고요. 캠핑장 온 김에 캠핑장에서 드론을 이렇게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미니3하고 미니3 프로하고 둘 다 되는 거, 그리고 미니3만 되는 거, 그런 것도 표기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. 캠핑장에서 꼭 필요한 샷 뭐가 있을까요?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요 전체를 찍어주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위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하나가 꼭 필요하고요. 두 번째, 캠핑장의 그 분위기를 담을 수 있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전경을 한번 찍어보죠. 프리엘의 광각렌즈를 기본 렌즈로 사용하고 있어요. 전경을 찍을 때 그냥 전경을 보여주지 말고 이왕이면은 퀵샷을 사용합시다. 로켓이 있습니다. 로켓, 그리고 피사체 스캔이 되거든요. 저를 찍어 놓고요. 그리고 고도는 가장 높게 해 놓을게요. 요 상태에서 시작을 누르시고 이동을 하면서 요 전경을 보여주는 연결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, 미니3도 그렇고 미니3 프로도 그렇고 로켓이라는 퀵샷을 사용해서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끝까지 올리고요. 100%가 된 다음에 돌아올 때 여기 복귀중을 눌러서 취소를 합니다. 그리고 녹화를 하고 동영상 녹화를 하면서 더 위로 보내는 거야. 더 위로 전체를 보여줄게요. 이 정도면 됐습니다. 이렇게 전부 다 찍힐 수 있게 이런 장면을 꼭 하나는 찍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매점이고 여기가 입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장면이 필요합니다. 요거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고요. 대부분 퀵샷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드럽게 영상이 촬영되기 때문에 퀵샷을 사용합니다. 물론 퀵샷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손으로 다 조종이 가능해요. 다만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퀵샷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영상적으로 쓸 때 안정적이기 때문에 퀵샷을 선호하는 것이 뿐입니다. 걸어가는 모습을 찍어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잡고요. 이거는 미니3 프로만 되죠. 액티브 트랙이라는 것이 얘만 되니까요. 잡고 좀 아래로 와서 한 이 정도에서 액티브 트랙을 걸어볼게요. 그 액티브 트랙의 트레이스 모드로 해가지고 저를 쫓아오게 만들 겁니다. 이렇게 하고 걸어가는 모습이 필요해요. 액티브 트랙은 기본적으로 비전 센서가 사용되기 때문에 부딪히진 않습니다. 물론 나뭇가지나 전선 같은 거는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보통 이런 건물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꺼운 나뭇가지나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. 그리고 걷는 모습 이거 꼭 필요하고요. 이런 식으로 정면을 찍고 가는 것도 영상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걸어가는 것도 촬영해 놓으시면 좋습니다. 캠핑장에서 또 촬영 중에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캠핑장 위치를 이렇게 가볍게
찍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눈으로 보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옆으로 이동하는 거는, 드론이 옆으로 이동하는 거는 전부 다 추락할 수가 있어요.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. 센서의 영향을 안 받고 미니3 프로나 미니3나 둘 다 옆으로 도는 거는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갖고 장애물이 있으면은 추락을 해요. 그래갖고 눈으로 보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우선 기본적으로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. 저속으로 했습니다. 저속으로 해야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니까 옆으로 돌면서 요런 장면이 하나가 필요해요. 지금 이건 손으로 하는 거고요. 손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은 좀 자유롭게 변칙이 가능하다는 거, 나쁜 점은 화면이 부드럽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. 요거를 미니3 프로는 포커스 트랙이라는 게 가능하죠. 스포트라이트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비행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떤 비행을 해도 이쪽을 쳐다보고 있거든요. 그래갖고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이런 모습 하나 필요해요. 그리고 이제 미니3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퀵샷의 서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보여드릴게요. 퀵샷의 서클을 누르고 여기를 피사체를 이렇게 잡아주면요,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만 선택이 돼요. 속도는 일정한 겁니다. 요거를 이쪽으로 갈 거다 라고 해놓고선 시작을 누르면 멈출 준비하셔야 돼요. 얘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, 이렇게. 그러니까 서클하고 POI의 최대 차이점은, POI는 이렇게 그려놓잖아요. 서클은 방향만 되지 속도는 안 돼요. 대신에 미니3 프로에 있는 POI는 서클을 똑같은 건데 속도 조절이 되고요. 속도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도 그 피사체를 잡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조종 또한 가능해요. 좀 멀리 가든지 가까이 가든지. 여기에서 살짝 멀리 가면서 찍고 싶다 그러면 좀 멀리 가면 이렇게 멀리 가집니다. 이런 식으로 찍혀져요. POI하고 서클의 차이점은 이거죠. POI는 뭔가 바꿀 수가 있지만 서클은 못 바꿉니다. 그냥 만들어진 그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서클하고 POI의 차이점이죠. 퀵샷에 헬릭스 있잖아요. 헬릭스는 딱 한 번 쓰면 좋습니다. 여기 있는 게 헬릭스거든요. 헬릭스로 얘를 잡고 왼쪽으로 돌 거고, 측면 비행이니까 장애물 회피는 안 돼요. 그리고 헬릭스 제일 높게 해서 얘를 돌리잖아요.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꼭 확인을 하십시오. 이렇게 위로 좀 많이 올라가면서 돌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. 아무튼 헬릭스가 좋은 점은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면서 전경을 딱 보여줍니다. 드론이랑 헬릭스가 정말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. 다만 헬릭스는 도는 거고 드론이는 멀리 이렇게 쭉 빼주는 거죠. 그래서 드론이, 헬릭스, 뭐 이런 퀵샷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퀵샷은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한 번만 쓰는 게 가장 좋고요. 영상에도 한 번 정도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이거는 사용하기에 따름인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안 쓰는 퀵샷 중에 하나예요. 퀵샷에 맨 아래 보시면은 아스트로이드라고, 이게 소행성이라고 하더라고요. 광각렌즈를 부착했을 때는 아스트로이드를 못 한대요. 아이고야. 광각렌즈를 부착했을 때 안 되는 것도 있네요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캠핑장 왔을 때 드론을 사용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물론 드론을 많이 사용하면 좋긴 하겠지만 캠핑에 사용되는 드론은 너무 많이 나오면 조금 지루한 감이 있더라고요. 미니3의 최대 장점은 겁이 안 난다는 거죠. 드론을 꺼냈을 때, 드론을 비행했을 때도 그렇고요. 소리도 작고요.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겁이 안 납니다. 그게 미니3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DJI 드론들이 대부분 준비하는 시간이 비슷합니다. 매빅3도 그렇고 미니3도 그렇고 사실상 준비하는 거 똑같죠. 크기가 더 클 뿐이지. 하지만 이렇게 캠핑장 같은 데나 사람들이 좀 많은데, 뭐 공원
그런데에서 비행을 근접 비행을 할 때는 미니3가 정말 좋습니다. 보는 사람도 겁이 안 나거든요. 근데 매빅3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매빅3가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소리가 납니다. 미니3를 구입하셨다면은 좀 이렇게 좀 자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조금 귀찮아도 꺼내서 한번 비행해 보십시오. 그러면은 영상을 사용했을 때 정말 다채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가장 여러 번 쓰고 자주 쓸 수 있는 게 저는 좋은 드론이라고 생각을 해요. 미니3를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끝. 안녕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, 미니 3 프로다. 와, 좋은 드론 날리시네요.